환자분은 70세 남자 환자분으로 전접근 통증을 주소는 이제 오신 분인데요. 내원하신 분인데 이제 피지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헤드 쪽을 누르면 아파하시다고 하셨어요. 이 보통 이제 모퉁수 누르만 있으면 환자분들이 헤드가 아파하시다고 그러는데 그때 피지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 빼보시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이제 헤드 사이에다가 이걸 손가락을 놓고 손가락을 놓고 이거 스퀴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손가락 놓고 좀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안에서 클릭이 딱, 예, 아프시죠? 예, 딱, 아, 예, 전기로 같이 전기 찍찍찍이네. 그렇죠.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 모퉁수 뉴로마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찌릿하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클릭이 있으면 멀더스 이제 사인이라고 하고 통증이 없으면 멀더스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야 이제 아 모퉁수 누르마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판단이 되고요. 건축에도 보면 환자분은 똑같이 검사를 합니다. 여기도 되고 합니다. 이분은 이쪽에는 사인은 없지만 클릭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거나 통증이나 아니면 저림감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정상인 거고요. 클릭만 가볍게 있는 거고 이쪽은 사인이 있는 겁니다. 통증을 동반한 사인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패드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패드를 잴 때는 힘을 살짝 빼시면 여기 만져지면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헤드가 있는데요. 거기 사이에 보다 약간 근위부에 패드를 신발 깔창에 붙여서 헤드와 헤드 사이가 안 눌리고 그 바로 근위부가 눌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의학적 검사를 할때 주의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메타타살 헤드 사이에서 눌린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서도 많이 눌리지만 세 번째, 네 번째 P1 베이스. P1 베이스. 그러니까 메타타소 팔링지알 조인트의 디스탈 쪽이죠. 거기서 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할때 헤드와 헤드 사이만 보시지 마시고 꼭 디지털로 프로브를 옮기셔서 디지털에서도 눌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잠깐 보시면 이제 초음파는 저는 세팅을 위아래 이제 역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여기가 이제 플란타 쪽이고 여기 이제 도슴 쪽입니다. 그래서 스캔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메타타살 힘 빼보시겠어요? 메타타살 헤드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드 웹이 맞는지 세 번째 웹이 맞는지 보려면 여기서 서드 웹에다가 콕콕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도슴에서. 그럼 거기가 서드 웹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살짝 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투 헤드 사이죠. 투 헤드 사이입니다. 스케치 하면 이제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뉴로바스킬라가 살짝 되면 요게 지금 나온 거고요. 요것을 제가 누르고 다시 한번 쥐어짜고 하면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저게 이제 뉴로바스큘라 이제 메스고요. 그다음에 이걸 디지털로 조금씩 옮깁니다. 옮기면 여기가 이제 P1 베이스 레벨입니다. P1 베이스 레벨이죠. 여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P1 베이스 레벨을. 그러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메타타살 헤드 레벨입니다. 메타타살 헤드 레벨이니까 살짝 보이죠? 살짝 나왔다 들어갑니다. 근데 디지털로 조금 옮깁니다. 조금 옮기면 여기가 P1 베이스 레벨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보이죠? 그래서 메타타살 헤드 레벨에서도 보이고 P1 레벨에서 보이고 P1 베이스 레벨에서 환자분은 더 저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사치료를 보통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자분 주사치료를 할 때는 저는 도수면에서 안 놓고요. 여기에서 직접 놓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알코올솜으로 일단 다 닦습니다. 몇번 닦습니다. 절대 이제 콘타미네이션 안 되게. 주사치료 할 거예요, 어르신. 같이. 안 아파 이거? 살짝 따끔하죠. 살짝 따끔하고. 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사 놓을 때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요. 다시. 자, 메타타살 투 헤드 사이입니다. 아, 투 헤드 사이. 살짝 디지털로 옮기면.
2 베이스, P1 베이스 사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쥐어짜서 일단 나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풀업을 뗀다는 느낌으로 해서 풀업을 힘을 뺍니다. 힘을 누르는 힘을 약간 피부에 살짝 대는 듯한 느낌. 그럼 얘가 안 들어가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힘을 넣어서 줘서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 P1 베이스 사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쥐어짠 걸 주사를 놔야 되니까 쥐어짠 거를 손을 놓고 지금 풀업을 살짝 갖다 댄 겁니다. 다시 풀업을 좀만 세게 밀어 볼게요. 쑥 들어가죠. 예, 이러면 못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쥐어짜서 나오겠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향해서 제가 주사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로 이제 넣고요. 리도카인하고 믹스한 거를 컨타미네이션 안 되게 눈 살짝 감으실래요? 따끔해요. 아야 됐어요. 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바늘 보이시죠? 이 바늘 저 바늘 보이시죠? 바늘 보이는 데에서 인젝션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이 제대로 있는지 가기 위해서 이 롱지튜드널하게도 봅니다. 이렇게 자 자, 네, 세 번째 메타타살 메타타살 팔링자를 조인트 네 번째 메타타살 팔링자를 조인트 그 사이에 뉴로바스큘라 있는 데에서 슉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뉴로바스큘라고요. 여기다 놓으면 퍼펙트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니까 안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심부에 넣는 겁니다. 다시 됐지? 예, 피가 나서 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요 부위에 요 부위에 심부 여기다가 이제 저희 주사를 놓은 겁니다. 이러고 나서 최소한 환자가 2달 2주에서 4주 길게는 3개월 이상의 증상이 호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 진단이 맞았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사 맞고 나서 증상이 호전이 2주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고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